지금 시간이 6시 45분. 오늘 비가 눈이 많이 온다 그래갖고 길 막힐까봐 일찍 왔는데, 참 너무 일찍 왔나? 지금 나오는 사람도 없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올라가서 영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현장 들어왔습니다. 문이 잘안 닫혀? 물이 좀잘안 나게. 연결세가 없나? 자, 차단기가, 불을 껐구나. 딴데서. 차단기는 올려져 있고요. 지금 스위치 라인들이 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켜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욕실도 켰고. 이거 확장했네요. 확장을 제대로 안 하니까 또 추워서 이렇게 또 단열 벽지 붙였네. 옛날에 지어진 거라 샤시도 지금 이렇게 싸구려 샤시에다가 알루미늄 샤시에다가 이렇게 겹쳐서 시공했는데, 이런 거는 확장의 의미가 없어요. 야, 붙박이장이구나. 네. 여기에 이렇게 분배기, 난방 분배기가 있습니다. 한번 갈았네요. 또. 거실 돌로 붙였나? 자, 아이고, 이런 아파트에다가 이건 뭐 직접 했나? 여기는 안방입니다. 안방, 안방 조명 떼어가세요. 참. 현장에 조명 없으면 좀 그런데. 여기는 안방 욕실. 이렇게 실리콘 터져 있으면 누수가 되는 건 맞아요. 이런 데 보시면. 여러분들 집도 항상 지금 이렇게, 이거 본드 시공한 것 같아요, 덮방을. 이렇게 터집니다. 다 이게 누수가 되는 곳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시공하는 거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시공을 좀 신경을 쓰면은 참 튼튼하고 오래 갈수 있는데, 여긴 주방 옆에 있는 방이고요. 여기도 난방이 꺼져 있네요. 스위치는 또 이쪽에 따로 있고. 자, 여기 주방이고요. 주방은, 참. 진짜 과관입니다, 과관이에요. 아휴. 이게 실리콘들을 대부분 잘 모르시는데, 이렇게 번져요, 실리콘이. 이렇게 반투명이나 투명은 티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이렇게 나중에 지저분하게 탁 티가 납니다, 표시가. 실리콘은 정말 마감해서 진짜 뺄 수가 없는 마감이니까, 이런 거는 실력이 안 된다 싶으시면 연습 많이 하셔갖고, 본인의 능력을 업을 해야지. 여기도 이렇게 붙였네요. 아이고, 냉기가 흔히 흐르니까. 이 벽면도 찬데, 여기다 또 타일이나 이런 돌 같은 걸 붙이면 당연한 거고요. 아우, 여기는 우수관 지금 보시면 상태가 굉장히 안 좋네요. 예, 정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확장하실 때 생각을 잘 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생각 없이 단열재 붙이시고, 여기 바닥을 미장을 쳐가지고 물기를 안 터주면요, 결국에 하자나고 그런다는 거 아셔야 돼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거 실수하신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런 피해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뭐야? 아휴, 참. 이런 부분도 참 아쉬운 게, 기존에 작업을 하실 때
신축이나 이런 데 시공하실 때 제대로만 설비 작업을 하시고 여기를 사충을 제대로만 해주시면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하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경우는 그만큼 힘이 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많이 쏠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꼭 고려해서 작업하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수도에서 생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면 요 위에 이렇게 비트가 있어요. 여기 이제 이렇게 세탁기 배수관이 이제 물이 새 나가는 빠져나가는 곳인데 이렇게 비트 안으로 파이프가 지나갑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수도 라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위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니까 이 벽체 안에서 윗집이나 누수가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 흔적이라는 게 있는데 윗집에서 물이 배관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벽돌을 타고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수도는 이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 벽쪽에서 밑에서 연결된 것 같고 보시면 이런 흔적이 보이죠? 이런 거는 여기도 그렇고요. 이런 거 부분들은 비트에서 하자가 난다는 거 많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벽에 이렇게 단열재를 붙였다는 거는 그만큼 냉기가 흐르고 또 이런 알루미늄 샤시가 이제 그런 것도 작용을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바람 많이 나오네요, 여기서. 예. 이런 거꼭 아셔야 돼요, 진짜로. 예. 바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추워요. 그러니까 이런 샤시만 잘 선택만 하셔도 정말 따뜻할 텐데 지금 여기 찬기가 바람이 엄청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알루미늄 샤시는 다른 방법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될수 있으면 교체를 하시는 걸 권해드릴게요. 그래야지만이 난방에 효율적으로 작용합니다. 자, 아이고 여기 뭐야 이거 가만있어 여기 출입문이 중간이네요. 여기다가 바닥 다 눌러 올렸어. 대박. 아, 이건 참 진짜 아닌 것 같고 여기 진짜 찬기가 엄청 추워요 여기 지금 베란다가 예 베란다 굉장히 춥습니다. 저 안에는 붙박이 돼 있고 예 옆으로 옆집으로 탈출할 수 있는 대피 공간 저 벽면이 있습니다. 원래 여기 보통 가구를 못 넣게 되어 있고 가구를 넣어도 좀 간소하게 옆에서 만약에 탈출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짐을 가득 넣고 막 이런 집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결국엔 결로도 생기고 곰팡이도 생기고 하니까 짐을 넣으실 때는 좀 그런 걸 주의하시고 자 이런 부분들을 마감 보시면은 이게 하자가 날 수밖에 없는 마감들이에요. 여기도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우수관 있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하자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확장하실 때도 그렇고 이렇게 작업하실 때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물이 튀어서 옆으로 새 나가는 그런 하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여기 보세요. 여기 수도도 있는데 만약에 물이라도 새게 되면 이 틈새로 이 나무 틈새로 물이 들어가면 다 썩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꼭 아셔야 돼요. 야, 이건 참 실용적이지 않는 방식을 작업하셨네. 자, 여기 옆에도 바로 통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습니다. 여기 옆에도. 여기에 202호 라인인데 지금 201호랑 203호랑 같이 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여기도 한 20년, 25년, 25년 정도, 30년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25년 정도 된것 같은데 알루미늄 샤시 옛날 거 지금 되어 있는데 꼭 고치셔야 되는 거고 여기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누수 흔적이 보이잖아요. 외부에서 타고 들어오고 틈새로 타고 들어와서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지금 이쪽은 상태가 양호하고 지금 이쪽으로 갈수록 심해지니까 지금 외부 쪽 샤시 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그쪽에서 결로가 생기면 물이라는 게 흡수를 합니다. 흡수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얼룩이 지고 번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목재라는 거를 쓰실 때는 뭐 목재도 MDF나 합판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외부로 쓸 때는 합판을 쓰시는 게 오히려 나아요. MDF보다는 MDF는 하자율이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 곰팡이에 취약합니다. 자, 기존에 에어컨이 여기 달려 있었고
여기도 아마 이제 벽을 철거를 할것 같습니다. 철거해서 작업을 할것 같아요. 이렇게 현장을 리얼하게 이제 보여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켰는데, 이제 후라시를 켜다 보니까 넓은 각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후라시 꺼보고 넓은 각으로 해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평수는 40평대 평수고요. 아파트가 새로운 아파트가 아니라 이제 오래된 아파트예요. 구축 아파트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구조가. 우리 여기 같은 경우 이 벽은 이제 석고보도 돼 있을 거예요. 예. 여기 이제 조적으로 돼서 이제 그 욕실이에요. 욕실. 욕실하고 연결된 부분이고, 이쪽 뭐 비트가 있고, 이제 뭐 그런 쪽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석고보도가 되어 있는 집들은 여기는 석고가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석고가 되어 있는 집들은 대부분 조적이고, 석고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콘크리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마 이쪽 벽은 콘크리트고 이쪽은 조적일 겁니다. 예. 그리고 배관 통로가 지금 요 상황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비트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욕실은. 여기도 지금 제가 볼 때는 한번 덧방을 친것 같고, 두 번인지 한 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은 기본 한 번은 덧방을 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지방 부분에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안 쓰시는데요.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벽을 까고 이걸 안으로 집어넣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마감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누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다 이런 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비어 있는 데다 물이 들어가면 결국은 문지방을 통해서 아랫집으로도 누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인조대리석 칠을 한번 했어요. 인조대리석 같은 경우는 아이고 이제 스크래치나 아니면 오염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고려해서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뭐 기존에 타일을 접어가지고 그 위에다 실리콘을 발라서 붙이는 방법이 있고요. 미장을 치면은 실리콘으로 치는 것보다는 이제 시멘트로 이용해갖고 붙이는 방법도 괜찮아요. 그리고 시멘트를 붙이더라도 시멘트 미장을 쳐넣어도 그걸 양생이 완전 된 상태에서 실리콘으로 뭐 많이 붙여서 시공해도 되는데, 이제 소리 같은 경우는 습식에는 소리가 잘안 나요. 제대로 붙이면. 근데 실리콘 같은 경우는 듬성듬성 바르기 때문에 소리가 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인조대리석 특성상 접어서 연결해서 이어 붙이는 방식이라 나중에 추후 크랙이 갈 수가 있다는 건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일체형 해바라기인데요. 일체형 해바라기는 이렇게 연결대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젠다이가 이렇게 있으면 이 공간이 그만큼 길어졌잖아요. 그러면 이런 연결대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물건을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대부분 짧게 나오는데 이렇게 긴거 따로 있는 제품이 있고 없는 제품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원래 제작이 있고 아니면 그냥 호환해서 쓰는 제품이 있는데, 호환해서 쓰는 제품들은 대부분 힘이 잘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약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시공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오래 쓰고 안 쓰고 하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완전히 옛날 지금 물건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리개가 있는 세면기들은 내부에 이제 그런 곰팡이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오염된 게 굉장히 많아요. 다리 밑에. 그래서 이런 것도 잘 고려해서 쓰시면 되겠고, 지금 상태가 지금 매지가 다 빠져 있고 지금 벽체도 지금 떠 있죠. 이거 본드 시공한 거예요. 왜냐면 더붙임 시공한 거는 이렇게 티가 잘안 나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샤워를 하다 보면 누수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모르고 하시는데 정말 이거 위험한 거예요. 아 진짜 엉망이네 진짜. 이것도 이제 타일 붙인 거는 아마 10년 이상, 15년, 15년? 그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공사한 지가 한 15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안방욕실 왔습니다. 안방욕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틈이 내지가 빠져 있고 지금 이런데 갈라진 데가 많은데 이거는 초창기 때 이제 욕조를 놨을 때 이제 그런 부분에 작용을 하는 거고요. 특히나 제가 얘기 드리지만 이렇게 욕조하고 맞물려 있는 이 끝단 부분들이 대부분 갈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지만 욕조 밑에 습기가 차면요 결국엔 이 욕조와 연결되어 있는 이 끝단 타일들은 본드가 녹아내려 가지고 습기로 인해서 녹아내려 갖고 이게 갈라지고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내부에 습기가 안 차게끔 작업을 해 주시는 게 좋은 겁니다. 근데 시공법들이 습기가 찰 수밖에 없는 시공법으로 작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갈라지고 터져서 여기 이제 본드가 거의 없을 거란 말이죠. 이거 뜯으면은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저 틈새로 물이 새어 들어가고 특히나 벽체가 힘을 못 받고 이런 오닉스 재질의 이런 욕조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 땡기는 힘이 강해요. 그러다 보면 지금 탈 같은 경우 오려서 붙였잖아요. 이러면은 이런 하자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공을 욕조를 놓고 타일을 오려서 붙이는 방식은 권하지는 않아요. 타일을 미리 붙여 놓고 욕조를 집어넣어야지 나중에라도 추후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오려 놓는 거는 결국엔 욕조를 뜯어낼 수가 없어요. 예, 결국에는 깨야 돼요. 아니면 타일을 깨든지. 그래서 이런 건 작업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세면기 브라운인데 이런 세면기 자체가 이제 좀 각도가 맞추기 힘들어요. 그래서 보면 이 윗단이 이렇게 대부분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경기는 이렇게 다 툭툭 치면 다 떨어져요. 보통 시공법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라. 그리고 이게 옷걸이는 너무 낮죠? 이 정도는. 제 지금 눈에 지금 눈높이에 있는데 이런 악세사리 설치하는 기준들이 다 시공하신 분보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아쉽고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게 이렇게 피스로만 이렇게 붙여놓는 것들이 많아요. 결국엔 실리콘을 왜 작업해야 되냐면 이런 움직임이나 이런 걸 추후에 잡아준단 말이지, 2차적으로. 그래서 오래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피스로만 박는 거는 벽 상태에 따라서 다르죠. 꽉 조일 수가 없어요. 그럼 타일이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조이되 실리콘으로 잡아주면 얘가 오랫동안 갑니다. 이 브라켓 상황에 따라서 실리콘을 묻혀주면.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은 건데, 이제 저질 제품들이나 시공도 그만큼 품질이 떨어지면 당연히 하자가 나요. 이런 마감들이 신경만 쓰면 정말 하자가 안 날 수 있는 마감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아쉽죠. 응? 나름 이제 시공자 기술자라고 치면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유가가 약간 이상한데 여기 보면 뭘 붙여놨네요. 예. 네. 여기를 잘 사용을 안 하시니까 냄새가 올라오니까 이렇게 붙여놓으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던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좋은 유가를 시공을 해도 봉수 시스템이 있는 그런 유가들은 물이 메말라 버리면 그만큼 냄새가 올라올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이제 배관 자체가 유동이 없는 제품들은 괜찮지만 대부분 이제 새로 지은 아파트들은 이 공기 흐름 자체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면 물이 빨리 증발하고 하기 때문에 냄새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리콘 패드 같은 거나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잘 안 쓰실 때는 이렇게 덮어 놓으시는 방법도 괜찮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지금 오늘 시공하기 전에 지금 제가 차가 막힐 것 같아서 일찍 출발했는데 생각보다 저희 집에서 13km인데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한 15분? 20분 걸렸나? 지금 굉장히 빨리 와가지고 제가 일찍 온 김에 이렇게 영상 여기 특이하게 생겼다 영상 한번 찍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편집 없이 그냥 편하게 올려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올려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도남동 한신 한진 아파트입니다. 잘 보시고 여러분들도 작업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등박스 이렇게 잘안 하는 추세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다 철거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코너 기둥, 그 다음에 문틀, 여기 뭐야, 이렇게 해놨네. 여기도 샤시도 바꾸고, 가구도 바꾸고, 전체 공사. 그러니까 마루 지금 시공이 되어 있는데, 이 마루도 다 철거를 하고, 이제 다시 작업을 할것 같습니다. 마루는 무늬무기 아니고 강마루 같이 생겼지? 여기 조명 하나 넣어야 되겠네요. 조명이 없어서 굉장히 어둡습니다. 뭐든지 현장에서는 작업 등이 있어야지 일할 때 진짜 지장이 없어요. 왜냐면 진짜 빛이 있는 거랑 없는 거의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일하신 분들이 또 더더욱이나 나이가 이제 다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눈도 침침한데 현장에 작업등 없이 진짜 일 시키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방식입니다. 그렇게 정말 일 시키시면 안 돼요. 현장에서는 정말 환경 자체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진짜 만들어 주시고 일을 해야지 그렇게 일 시키시면 안 돼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관리자분들이 꼼꼼하게 잘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알아보고 해야지 나중에 이제 작업 다 하고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주시고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기 기존에 남은 마루네요. 예, 강마루 맞습니다. 강마루. 온돌마루가 아니고 강마루 맞아요. 네, 마루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MDF 재질, 고밀도 MDF 재질로 해서 강화마루 같이 생겼지만 강마루처럼 나온 게 있어요. SB 마루라고 요즘에 그 마루들을 많이 까시는데 얘보다는 이제 강도 자체가 좋습니다. 그래서 물에도 강하고. 그래서 MDF 기존의 강화마루의 단점을 보완한 그런 마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도 제가 볼 때는 확장을 다시 해야지 여기 살려서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여기 아마 뜯어보면 안에 스티로폼이나 이제 싸구려 대충 껴서 지금 작업한 걸로 보이고 우수관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잘 처리를 다시 해야지 나중에라도 아파트가 연식이 오래됐기 때문에 화재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꼼꼼하게 작업을 해야 되고, 그만큼 관리하신 분이 많이 아셔야 돼요. 시공하신 분한테 다 맡겨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관리하신 분이 잘 아셔야 되고, 특히나 현관문 같은 경우는 현관문 자체가 이제 오래되고 재기능을 못하고 벌어져 있고 이런 제품들이 많아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현관문을 교체하고 아니면 수리하고 이런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교체를 안 하시더라도 이런 현관문 밑에 보면 스텐으로 마감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보양을 꼭 해주셔야 되는데 95% 이상이 여기를 보양을 안 해요. 그러다 보면 충격에 의해서 찍히거나 아니면 스크래치가 나거나 이런 오염이 된 현상들이 많은데요. 이런 거는 꼭 보양을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지금 일찍 온 김에 현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리뷰를 한번 했고요. 아마 이런 현장들 보시면 참 감회가 새로울 겁니다. 왜냐면 처음 시작할 때 그 기분이 다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마감할 때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참조하셨으면 좋겠고 상황에 맞는 현장에 맞는 공사를 하셔야지 나중에 추후 하자가 그만큼 적어진다. 그런 거 알려드리려고 영상 찍었습니다. 찍다 보니까 한 23분이 넘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아, 눈이 너무 많이 와, 지금. 이거 다니는 길인데, 이거 다니질 못하네. 아휴, 진짜 일하기 바빠 죽겠네. 영상 찍고 있고. 아, 큰일 났습니다, 지금. 눈이 와가지고. 아, 지금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 이거 지금 민원도 발생하고
이거 빨리 끝내야지 되는데, 이거 눈 많이 쌓이면 진짜 오늘 힘들 것 같은데. 지금 담당자가 아직 안 오고 제가 지금 조치하고 있는데, 일단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적당한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은 얘기해 놓은 부분인데, 이건 집에 집안이